직접 느끼고 겪어보신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판사 역할을, 네. 판사 역할을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지, 사실은 제 주변에 이제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랑 판사, 실제 판사하고 그냥 세 분 계세요. 그래서 만나서 작품 얘기 떠나기 전부터 이제 지인들이었기 때문에 오 후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판사가 되기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왜 그만둬야 했더니 보통 보면은 선거를 때릴 때 고개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도 고개를 자송구합니다 하고 고개를 든대요. 이렇게 드는데 어떤 누군가한테 당신이 판사 생활하면서 가장 센 형량을 줬는데 그 눈을 이렇게 직접 마주쳤대요. 고개 들고 숙이고 있던 자 지금 선거합니다. 네. 눈을 마주쳤는데 순간 그 생각이 내가 과연 뭔데 저 사람한테 이 큰 형량을 제 것만큼은 때려야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갈등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냥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자신이 없다고 해서 고민하면서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만났죠. 또 우연히 미국 판사님하고 실제 연수원 동기분을 우연하게 집 앞에 동네에서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 판사님에 대해서도 연수원 동기라고 말씀하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고 죄값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판사는 정말 신과 같은 위치다. 합법적으로 어떤 인간을 벌을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되게 높이 봐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이 판단 자체가 저희 대사에 그게 나와요. 1년이라는 걸 교도소 생활 1년을 너희들 우습게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이제 자꾸 판사들한테 하는데 단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큰 조건인데 많이 배웠죠. 듣고 그래서 저는 이 미스 아브라메라는 드라마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판사라는 직업은 제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판단해라. 판사가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잘 듣는 거라는 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 잠깐 홍보 영상에 봤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의 말 듣는 들어주는 게 이렇게 힘드냐라는 걸 하거든요. 항상 끝까지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기 되게 쉬웠어요. 남의 말만 잘 들었으면 됐거든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러면 좋은 판사가 되겠지라고 해서 많은 경험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젊은 친구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것들이 판사 되겠어 했는데 결국은 기성세대와 지금 자기들 젊은 세대의 갈등을 잘 융화해서 한쪽을 완전히 치지 않고 역시 융화돼서 이 법이라는 걸 다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 드라마에 정말 어떤 대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뭐 정치인을 죽이고 살리고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 가을 방송 목표로 드라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 사전 제작이 된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법정 드라마가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래서 근데 또 그중에 거의 가장 뒷북이에요. 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이거는 CP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본은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언제 하게 되면 캐릭터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다른 드라마에서 이렇게 갔다고 해서 제가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큰일 났네. 다른 드라마가 한 작품씩 나올 때마다 심장이 쫄려서 죽겠는 거예요. 저 캐릭터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 저 무슨 내용이 나올까? 게다가 원작 소설은 작년 겨울에 이미 완간이 됐네? 그 내용이 막 한시간씩 대사가 나오는 거야, 다른 작품에. 그래서, 저 뺏긴 거 아니야? 야, 전화해서 알아봐. 야, 이거 법적으로 소송 몰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 금지 갇혀 부르는 거 안 되냐? 안 되더라고요, 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저도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 진짜, 미국 한 번. 네. 네, 그래서 저는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또 나오잖아요. 또
나와요.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진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는 이미 정해진 길을 묵묵히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묵묵히 가다 보면, 아, 이거 지켜봐 주시면, 아, 얘네 다르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요.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열정이 많고 이제 정의롭고 이제 이러한 인물이라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드라마에도 많은 캐릭터들이 이제 사연사유가 있겠지만 저희 드라마의 박차오름이라는 캐릭터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에 제가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캐릭터 연구를 했는데요. 다른 사건에 대해 이제 뭐 가정사가 다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가정사의 배경으로 인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해서 이제 판사가 되어서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과 또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외할머니랑 이제 시장통에 계신 이모님들하고 이제 스무 살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배경, 환경, 가정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공감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오르미의 행동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겪어질 때 오르미의 성격과 성향이 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젊은 세대들 이러한 분들을 좀 대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통쾌한 이야기를 할 말을 꼭 해야 하는 뭐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지금 예고편에는 그렇게 네, 단면적으로 좀 보여진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역할에 대해서 그냥 마냥 저렇게 씩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건을 볼 때도 조금 더 사건들을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오해가 없는지 오지는 없는지, 오해가 없는지 다르게 내 판단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